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 아멘. 예,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 정말 잘 나가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고,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으면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으면 모세를 반역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있으면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말씀을 딱볼 때, 아, 아벨은 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 나는 모세다, 난 절대로 바로가 아니다, 절대로 바로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굉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죠. 헬라 시대 때 헬라 제국의 포로였었던 것이고, 로마 제국의 로마 시대의 포로였었던 것인데, 이때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말씀을 필사하는 게 필요했었던 것이었거든요. 말씀을 필사.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그대로 이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사본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오히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도 보존이 더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한자한자 틀리지 않게 필사를 하려고 했는지,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한자 탁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경건의 수준이 굉장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서기관만 해도. 바리새인들, 여러분, 율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바리새인이 아닐, 바리새인은 절대로 아닐 거다, 바리새인은 완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은 봤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성경은 맨날 주구장창 외우고 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의인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은 악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외식 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마태복음 23장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절대로 가룟유다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축복된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할 때, 아, 난 아닐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그 말씀을 전하면, 주여, 저를 죄 용서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놈이 좀 회개해야 되는데, 어휴, 그놈이 생각이 난다, 꼭 그놈이 이거 와가지고 말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야, 저 말씀 전할 김고삼 전사, 김고삼 전사 약점이 내가 보이는데, 김고삼 전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 김고삼 전사, 당신부터 먼저 말씀 그렇게 순종하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볼때
구약 성경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롯의 아내,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거 뭐냐면 네가 잘못하면 롯의 처가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에 올라갔어요. 은혜, 완전 은혜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그 롯의 처이기 때문에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꾸 이제 도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나가면 나갈수록 너무 그립거든. 내 재산이 아깝거든. 그래서 탁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잘못하다가 소금기둥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혹시라도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자기가 롯의 처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고, 롯의 두 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아,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원망불평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 깔려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될수 있다.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그리고 주의 종 말씀 전하는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나시고 원망이 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전혀 이거 적용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다남 탓하고 비교하면서 혹시 이런 말씀을 굳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면 반드시. 그리고 7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아니, 우상숭배 재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놀면 세상적으로 막 미쳐 있는 거지. 우상숭배 흐름 가운데 엮여가지고 아이돌, 이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아이돌이. 아이돌 문화에 빠져가지고 아이돌만 나오면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막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혹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절대로 난그 적용이 안 된다. 인생에 한 번도 그걸 적용 안 시켜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9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망해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저께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태도가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한 번도 맞춰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을 꽝꽝꽝꽝 못 박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십자가에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으려고 한 적은 없고, 내 사업장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나뭐 이거 딱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내 믿음이 없는 게다 하나님 탓이고, 내 저주받은 게다 하나님 탓이고, 내 인생 모든 꼬락서니가 다 전부 다 하나님 탓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남들 적용시킬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김고삼 전사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김고삼 전도사야, 너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넌 얘기하지. 너에 대해서는 너는 혹시 아이돌 앞에서 뛰는 적 없느냐?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지. 갑자기 중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 것이거든. 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부반장이었어요. 애들 막그 인도해가지고
막 응원을 해야 되는데 꼭 운동할 때 난 남자끼리만 있어도 할건다 합니다. 근데 막 깃발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마징가 제트 막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때 서태지 아이들이 유행했었던 거죠. 딴딴딴딴 막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그거 나오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제가 예전에 어린이와의 새 생명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 딱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서태지 아이들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전 가수들이 나왔을 때는요 애들이 맹맹해요. 맹맹해요. 하, 막 다 하품을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잠잠한 것이거든요. 갑자기 제일 막판 그것도 처음에 꼭 안 나와요. 막판에 나와요. 막판에 서태지 아이들 딱 애들이 앞에 막 아, 나가서 미친 듯이 뛰노는 것이 미친 듯이. 그런데 아, 교회 다닌다라고 한 저도 거기 앞에 나 와, 확실히 막 다른 가수가 나올 때랑 그 아이돌 비슷한 흐름이 나온 가수가 서태지 아이들이 나올 때는 우와 내가 달라지더라고. 막 저도 막 와, 예전에 뉴키즈 언더블락이라고 있었던 거죠. 뉴키즈 언더블락 아십니까? 걔네 한국 와가지고 우리나라 누가 압사당해서 죽었죠. 예, 그 뉴키즈 언더블락 이거 뭐냐면 예언적인 것이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 죽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실제적으로도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영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뉴키즈 언더블락이나 뭐 서태지 아이들이나 마이클 잭슨이나 그 반 기독교적인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는 이야기 굉장히 싫어하죠. 사람들이. 사람들은 다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뭔가 일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나 목사님 광인론 말씀하시는 것이죠. 꼭 제자 훈련하기 전에 이거 먼저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광인론이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사람. 한 번으로 광인인데 여러분들 광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뭐에 미쳐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미친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 이건 예레미야 빼고는 거의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편이 거의 없는 거라 뭐 바룩이나 에벤멜레인가요? 몇 명만 빼고 전부 다 막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막 책망하고 감옥에 쳐넣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럴 거다라고 나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가정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난 절대로 시드기야 왕은 안 돼. 시드기야 왕이요 정치적으로 여기 붙으려고 그러고 저기 붙으려고 그러고 실리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실리정책을 내가 좀 유익이 된다고 하면 바벨론에 붙을 수도 있고 애굽에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아, 시대의 흐름은 지금 바벨론한테 붙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열방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얘기하는데 야 저 민족 반역자 신리를 추구하지 않는 저 외골수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외골수인 사람 다 보고 야 저 외골수 저렇게 그 시대 흐름을 모르냐. 지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대인데 돈이 되면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야 되는 시대인데 저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저렇게 꼴통이 돼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기 자신이 꼴통인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외골수인 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바로와 같이 끈질기게 고래십줄같이 끈질기게 어떤 강박한 심령이 있는 줄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라.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서는 강박하죠.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강박함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100% 거기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자기 자신의 간박함이 다 드러납니다. 가족 안에서 자식 간박함이 다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의 축복 받는 사람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한 놈이었습니다.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했던 놈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과거에 이 사람들을 딱 대입해가지고 꼭 나는 모세가 아닌 것 같아, 꼭 나는 바로인 것 같아, 꼭 나는 아벨이 아닌 것 같아, 꼭 난 가인인 것 같아, 꼭 나는 아합인 것 같아. 아, 주여, 내가 아합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난 엘리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자인 것을,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주님의 길로 걸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냥 주님의 길, 그냥 갑자기 선자가 슈퍼맨처럼 딱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회개의 과정을 겪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용기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 면책할 용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뒤에서만 뒤따라 그 사람만 없으면 수구수구수구수구수. 그 사람 있으면 아, 없으면 수구수구수구수. 할렐루야. 아,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굉장히 찔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수근수근하지 말라. 차라리 1대1로 딱 가서 아예 까놓고 단판을 지세요. 예? 윤관장군처럼. 예? 여진족과 단판을 짓는. 할렐루야. 자,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면책하는 게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별의별 막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다 해요. 별의별 막 하나님에 대한 경배송은 막 다 하고 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배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남편 얼굴을 딱 볼 때, 아내 얼굴을 딱 볼 때 갑자기 은혜가 확 떨어지면서 시험에 드는 거라. 그럼 반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남자는 아내를 불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원망 불평으로 계속 그 일변도로 한 번도 원망 불평에 대해서 회개를 안, 이 입을 이 입에 크으,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있거든요. 이 욕구예요, 욕구. 이게 입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욕구가 발설되는데 이걸 한 번도 제어를 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제, 입에 재갈을 딱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재갈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얘기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입으로 이걸 딱 막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비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재갈을 칵 물리시길 주님을 축복하며, 영적인 재갈이 언제 물려요? 기도할 때 물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무슨 고백만 해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 고백은 안 하는데 이게 딱 뭐예요? 딱 재갈 물리는데, 기도로 영역을 탁 쌓아놓으면 기도 안 할 때 그때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아,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딱 생각이 딱 뜹니다. 그리고 절제의 어떤 여력이 딱 생깁니다. 막 계속.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그 관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계속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또 내담 상담자가 듣다 보면 또 막 그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도 막 갑자기 막 외로워지고 자기도 갑자기 힘들어지고 막 그럴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게 굉장히 고수예요. 그게 고수란 말이에요. 그게 죄를 분별하고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세팅하는 사람인 것이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길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행동 먼저 하기 전에 말 먼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조상 때에는 나는 아벨이었겠지, 나는 조상 때에는 나는 비느하스였겠지. 비느하스가 막 창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자를 탁 근원을 찌르는 것이죠. 근원을 없애버리는 아주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거룩한 인물이 비느하스란 말입니다. 나는 비느하스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비느하스다, 내가 뭐 아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니들이 그 사람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놈이었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그래 이러잖아요. 스스로 그때 당시에 살았을 때 자기가 바로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입술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한테 뭐라 그래요? 니들이 그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죄를 질대로 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끝까지 안 해봐라, 끝까지 안 해봐라. 회개를 안 한 상태로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이게 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조상의 분량이 채워지는, 과거의 조상들도 그랬는데 나도 조상들과 연결되어져가지고 계속 악이 채워지고 채워지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어느 정도 참으시긴 참으시지만 나중에 이게 완벽하게 채워질 때 그때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 33절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래심술 같은 간박한 마음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김건사 선사가 설교를 하는데 김건사 선사 니한테 적용시킬 것이 왜 나한테 적용시키려 그래? 혹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말씀, 이 복음서 말씀 선포되어지는데 와, 한 번도 이게 적용을 안 시키고 한 번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안 하고 한 번도 말씀대로 적용, 사두개인들 욕 많이 하죠.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 신학. 자기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여져 있는데 난 사두개인은 아니다 가정을 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NCCK 실제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조그련이랑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김일성 주석을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그 교회와 교제를 한 NCCK 그 단체, 그러면서 자기는 사두개인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은 너 사두개인보다 더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두개인보다 차라리 바리새인 정도면 낫지, 자기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악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누구 탓, 누구 탓, 환경 탓, 누구 탓.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너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김건선 전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야동 중독자였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옛날에. 지금은 해방됐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한 번이라도 못 박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생에 한 번도 이 현상을, 이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딱 한 번이라도 오늘 이 말씀 또 하고 또 지나갈 때, 이 시간 지나갈 텐데 제가 또 마지막으로 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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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그래야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그때부터 평화,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제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하나님 제가 혹시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었던 것이었습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 안할 거야. 어휴 베드로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세번 부인한 베드로보다도 3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인했었던 자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한복판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